오늘은 구원받은 자의 시작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구원받은 자의 시작이라고 하는 내용을 알기 전에 뭐가 우리는 구원을 그럼 어떻게 받느냐 하는 것부터 알아야 되겠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그대로 설명하면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세 가지 문제에서 해방되는 걸 말합니다. 그럼 세 가지 문제가 뭐냐? 첫째는 사단의 올무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절대로 피할 수 없었던 지옥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요. 그리고 우리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죄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인간의 죄, 하나님과 분리된 문제를 해결하는 거, 사단에게 잡혀 있는 문제, 그리고 지옥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나는 일은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이세 가지 문제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우리에게 뭐좀더 돈을 더 많이 갖게 하고, 좀더 건강을 주게 하고, 또더 출세를 하게 하고, 더 생활의 편리함과 풍요로움을 주게 오고 하고 한, 물론 그것도 그 안에 포함되는지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낸 건 아닙니다. 예.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보내지 않아도 다른 방법으로도 돈을 벌수 있고 건강은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거로도, 그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죄와 사단과 지옥의 비밀입니다. 그럼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여러분, 사람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사느냐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내가 원치 않지만 저 가난한 나라에 태어났다 그러면 그 배경 속에서 자라기 때문에 개인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그 능력이 그다지 발휘가 되지 않습니다. 모슬렘에 태어났다 그러면 모슬렘의 문화권에 그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배경이라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배경이냐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옥의 배경이라고 하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하나는 사단이라는 세력입니다. 인간은 반드시 영적, 이 세상은 영적 세계가 있어요. 이거를 자꾸 사람들은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아야 하거든요. 뭐 영적 세계가 어딨냐. 그냥 눈에 보이는 가지고 살다 가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한다면 우리의 노력과 열심 가지고 우리의 문제를 어느 정도 다 해결하고 갈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게 그 쉽지 않은 이유는요, 이 재앙의 배경이 다른 데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어느 날 다가오는 재앙은요, 내 의지와 내 노력과 아무 상관없이 와요. 그것이 바로 사단이라는 그 배경입니다. 그 세력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사단은 너희를 우는 사자처럼 우리의 틈을 노리고 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에이 뭐 사단이 어딨어 이렇게. 그래서 사람들은 사단을 대개 어떻게 해석하냐면 양심적인 것으로 해석을 해요. 예를 들면 내가 좀 비도덕적인 행동을 했을 때아 이건 사단이 나를 유혹한 게 아닐까.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사단이 나를 잡았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내 운명이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운명 사주팔자가요,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그 울타리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몸부림쳐도 그 안에, 결국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거잖아요. 네가 뛰어봐야 벼룩이지. 그 어떤 거대한 세력 앞에 이렇게 있으면 이제 뛰어봐야 벼룩인 거예요.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찻잔 속에 태풍에 불과한 거예요. 아무리 태풍을 불어도 찻잔 안에 있다면 그거는 그 한계를 뭐 넘어설 수 없는 거잖아요.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어떤 거대한 손이 우리를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사냥꾼이 쳐놓은 거대한 올무에 걸린 새 같은 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는 마음대로 나르는 줄 알았더니 어느 날 보니까 한참 나르다 보니까 뭔가 걸려. 그 이상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왜 그럴까? 왜안 될까? 그것을 다윗은 말하기를 거대한 사냥꾼의 올무라고 하는 것에 걸려있는 새처럼 우리의 운명은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것만 생각하면 굉장히 운명론이 되고 숙명론이 돼가지고 되게 비참하지요. 아, 그럼 나는 그냥 이렇게 살다 가는 건가?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겁니다. 네, 왜 그리스도가 필요하냐? 우리가 자꾸 그리스도란 말을 쓰니까 너무 익숙해가지고 와닿질 않아요. 근데 이 그리스도란 말은 구원자란 얘기입니다. 나를 도울 자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 자기 문제를 해결 못해서 도움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인간에게는 반드시 인간은 도움이 필요한 존재다, 이런 표현입니다. 인간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도움을 사람에게 기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너를 도와줄 수 없다는 거예요. 권력자도 너를 못 도와준다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도 너를 못 도와줘. 그렇죠. 아무리 돈을 갖다 줘도요, 운명은 바뀌지가 않거든요. 권력자가 아무리 줄을 세워줘도 운명이 안 바뀌는 거예요. 성경에 말하는 거예요. 유력자를 의지하지 말라. 그가 너를 돕지 못하리라. 어떤 물질도 너를 기대하지 마라. 그게 너를 돕지 못하리라. 참 이게요, 성경을 보면은 진짜 의열해요. 성경이 막연한 얘기가 아니고 관념적인 얘기가 아니고 굉장히 리얼해요. 왜 그러냐면 성경은 실제 삶의 현장에서 땀 흘리며 피 흘리며 쓴 거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실제로 살았던 삶을 기록한 거예요. 그렇게 해봐라, 됐느냐. 이스라엘 수많은 역사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엄청 열심히 산 사람들인데,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결과가. 그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전 세계 보석 가공에 최고 잘하는 나라가, 다이아몬드 가공의 1위가 유대인입니다. 그죠? 전 세계 모든 다이아몬드는요, 유대인들의 가공 기술을 거쳐서 세계 인류 보석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그들이 보석 가공이 세계적이거든요. 그럼 왜 그렇게 가공을 잘했냐? 그 사람들이요, 하도 핍박을 당하고 침략을 당할 때 도망가기 제일 쉬운 거가 뭘까? 돈도 나라가 바뀌면 종이 조각이 되니까 나라를 바꾸든 뭐 세월이 흘러든 달라지지 않는 가치가 뭘까? 이들이 생각해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보석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가지고 도망가기 제일 가벼워. 금덩어리는 들고 가려면 무거워서 한데, 그러니까 다이아몬드는 요만한 거 하나 갖고 가도 금의 몇 배의 가치가 있으니까 그들은 그래서 보석의 가치를 이해하고 그것을 준비하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절대 망할 수 없는 시스템을 만들자 해가지고 많은 공동체와 로지와 다양한 시스템과 많은 책을 남겨서 이 인간의 처세술을 후대에게 알려주자. 우리 후대들도 잘 살 수 있도록.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들은 성인식 할 때요, 아이들에게 거의 통장 우리나라 돈으로 한 1억 되는 돈을 넘겨준다고 그래요. 그거 가지고 발판이 돼서 성공하라는 거. 그리고 많은 지식인과 전문인들이 다 이렇게 도와준다고 그래요. 그래도 이스라엘은요, 2000년간 나라를 잃었어요. 어느 날 다가오는 재앙을 이들의 그 똑똑한 머리로 막지는 못했다니까요.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아닌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간이 아닌 어떤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도움을 청할 겁니까? 석가요? 그 사람도 인간이에요. 공자요? 그 사람도 인간이라니까. 저 이만희 씨요? 내가 볼 땐 더 비참한 인간이에요, 내 보면. 뭘 그 사람을 믿겠습니까? 인간에게는 의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녀가 잉태여 아들을 낳으리니. 여자의 후손.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게 무슨 뜻이죠? 정상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이 생물학적인 인간으로는 인간을 도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전 그게 맞아요. 부모가 아무리 자식에게 잘해준들 한계는 명확하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려고 하지만 한계가 있어요. 그 무언가 모를 힘은 다른 데서 오는 거예요. 그걸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힘이 인간에겐 필요하다.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이거를 무시하면요, 결국은 이제 내 노력해서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는 건데
참 가상하죠. 그 가상하긴 합니다. 열심히 해보는 거지. 그러나 결과는 분명합니다. 2000년의 성경이 우리에게 입증한 거예요. 그 결과는 실패할 것이라는 거예요. 어떻게요? 100% 실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서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전도서에 한번 볼까요? 전도서 2장 4절을 한번 봅시다. 이 전도서는 누가 쓴 거냐면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화려한 시대를 누렸던 솔로몬 왕이 쓴 거예요. 이 솔로몬 왕이 자신의 인생 회고록이에요. 자기 인생 회고록인데 이렇게 썼습니다. 2장 한번 4절 읽어볼까요? 2장 4절을 한번 봅시다.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가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전원주택 져가지고 살고 싶은 거는 뭐 비슷한 것 같아. 이 사람 솔로몬 왕도 전원주택 지었어요. 이렇게 사업도 크게 해봤고. 그 다음에 6절에 볼게요. 그 다음에 전원주택에다 이제 정원까지 기가 막히게 꾸면서요.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도를 팠으며, 아, 여기다 연못도 있었어요. 딱 아주 거의 우리의 그 상상 속의 그 집들을 만들었죠. 거기다가 이제 하나 더 했어요. 7절,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역시 내가 노력 안 하고 누군가 힘을 대신해서 내가 이제 즐겨야 돼. 그죠. 전원주택 그거 풀 나오는 거 내가 뽑기는 힘들잖아. 그러니까 사람 고용해서 뽑게 했죠. 다.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고 나를 위하여 집들의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종들을 낳기도 했다는 게 뭐예요? 계속해서 돌자들을 만들어 놨어요.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자들보다 내가 소와 양 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나와 비교할 사람이 없어. 이제 내 집이 제일 좋고 내 부유가 제일 커. 내가 제일 잘 살아. 8절에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들을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아, 개인 악사도 뒀어요. 옆에서 막 노래해주는 악사도 뒀어요. 인생을 기뻐하는, 아, 이건 좀 심하네. 첫접들을 뒀어요. 이제 첩도 뒀어. 이렇게. 첫접도. 이제, 내가 이같이 장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자들,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자들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권력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최고 도시였고 거기 있는 어떤 권력자도 나보다 더 잘 살지는 못했다.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 나보다 더 창성한 자도 없었다. 더 창성하니 내가 지혜도 내게 여자. 거기다 나는 또 똑똑하기까지 해. 자, 10절을 읽어봅시다. 자, 여기까지면 거의 우리나라 사람이든 외국 사람이든 거의 이상적인 삶이죠. 이거를 우리의 인생의 꿈으로 여기고 살잖아요. 이거를 한번 얻어보려고. 자, 10절을 봅시다. 무엇이든지 내 눈에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갖고 싶은 건 다 가졌다는 거예요. 하여튼 좋은 옷, 좋은 뭐 차, 좋은 뭐 다 가져보고. 내가 하여튼 내 눈에 딱 띄기만 해봐라. 내가 다 가져가지. 뭐 이런 거였어요. 무엇인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은 내가 막지 않은 거야. 마음이 즐거워하는 건 모든 취미생활 다 한 거야. 다 해봤어.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깊어. 근데 이걸 위해서 내가 많은 노력도 한 거야. 이게 그냥 공짜로 얻은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수고해 얻으니까 또 보람도 있어. 이게 이제 보람도 있는 거예요. 보람도. 이게 그 아버지가 그냥 준 것도 아니야. 내가 이제 땀 흘려 했기 때문에 여기에는 보람도 있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목이라. 아, 이거는 내가 당연히 얻을 내 수고의 결과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당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부끄러운 것도 없어요. 이렇게 한 것을 사람들이, 야, 뭐 네 아버지가 다 준 거 아니냐, 이런 말을 들을 처지도 아니야. 난 내가 다 노력해서 얻은 거야. 어떻습니까? 자수성가한 거지. 대단한 사람이에요. 11절을 봅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 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뭐다고요? 헛되어. 뭐라고 했습니까?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 무익한 것이로다. 아, 참. 그러니까 다 해봤어요. 그러니까 그 얻는 동안에는 보람이 있었겠지. 근데 그걸 계속 누리다 보니까 뭐요? 이것도 별 재미 없는 거예요. 그죠? 사람이라는 게 참 희한한 게 그렇게 재밌다는 거 계속 해보면 별 재미 없어요. 별 재미 없더라는 거예요, 이제. 흥미도 없고. 그럼 나이는 먹어가고, 늙어가고. 나중에 보니까 이것을 위해 내가 살았나? 이게 내가 지금까지 한 수고의 결과인가? 그러니 어떻다? 허무하다는 거예요. 바람을 잡은 것 같다는 얘기는 뭐예요? 허무하다는 거예요. 허무하다. 인생이 허무하구나.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설사 이렇게 해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허무하지 않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는 있든 없든 우리에게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기 때문에. 아멘이죠? 예, 전 진짜 이건 아멘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부분 조금 어느 부분만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완벽한 것이죠. 충족성이에요. 충족성. 완전성, 충족성. 모든 것이 완벽하고 모든 것이 충만한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사도 창세기 1장 28절이 우리에게 성취되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죠.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상태예요. 이걸 또 사람들이 오해하더라고요. 이걸 물리적으로 또 이해해요. 그러면 막 엄청난 예수 믿으면 대단한 권력자를 갖는 거냐. 지금 제가 얘기했잖아요. 권력자조차도 이건 허무한 것이었다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보이는 것으로서의 뭔가 다스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으로써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었다는 것이고요. 그 어떤 것에도 내가 결핍을 느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 비밀이 깨달아지는 날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그것이 구원이에요. 근데 이 구원은 우리의 수고와 노력의 결과가 아닌 거예요. 에베소서 2장 9절에 있는 것처럼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하나님이 선물로 준 것이다. 이게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내가 믿는 순간 이 어마어마한 세계가 내 삶 속으로 확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복음은 아는 순간 이 영적인 세계가 내 가슴 속에 내 삶 속에 쑥 돌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내 인생을 완전히 충만하게 채워주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아멘이겠죠? 예. 자, 그래서 이 구원을 받은 자의 시작이 뭐겠느냐라는 거죠. 당연히 첫 번째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그 성공이라는 것들이 허무하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의 이유를 안다는 겁니다. 바울은 알았어요. 그 이전에 내가 그렇게 가지려고 했던 것들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자랑, 육신의 자랑이에요. 4절에 보세요.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 육체, 내가 자랑할 게 나도 엄청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별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2장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유대인으로서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고 이 성에서 자랐으며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나는 모든 사람들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로 살았다. 여기에 보면요. 일단 그 출생 지역이 이 바울은요. 길리기아 다소라는 지역에서 자랐다는 거예요. 길리기아 다소는 어떤 곳이냐면 우리가 잘 알고 알렉산드리아야 여러분 아테네 알죠? 그리스 아테네. 그리고 아테네하고 알렉산드리아는 그 두 개 도시가 그때 당시에 가장 화려한 도시였어요. 그런데 이 다소라는 곳이 여기에 버금가는 화려한 도시였어요. 그러면 우리가 다소라는 도시는 잘 이해 안 되지만 옛날에 철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스토아 학파.
스토아 학파의 그 학파의 중심 도시가 다소입니다. 거긴 누가 있었냐? 우리가 잘 아는 디오게네스라는 철학자가 거기서 살았어요. 그리고 그의 후계자인 아르케데무스라는 사람도 거기서 살았어요. 그리고 거기는 누구예요? 여러분, 제녹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제녹. 유명한 역사학자 제논. 그 사람도 여기 사람입니다. 뭐, 스토학파의 대표적인 인물 키케로라는 사람도 여기에 총독으로 있었던 지역이 다소입니다. 다소는 로마에 있어서 무역의 중심지였어요. 그곳에서 바울은 자랐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졌어요. 그는 로마의 모든 혜택을 누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또 가말리엘 제자였어요.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그 탈무드를 읽어보면 탈무드에 랍비들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거든요. 어떤 랍비가 무슨 얘기하고 있는데 그 랍비들 중에 힐렐이라고 하는 랍비가 많이 나옵니다. 힐렐. 그 왜 그러냐면 그 힐렐을 뭐라고 했냐면 율법의 영광이다 이런 단어를 쓸 만큼 힐렐은 유대교에 있어서 아주 그 대단한 위치에 있던 그런 그 학자입니다. 그 가말리엘이 힐렐의 손자입니다. 힐렐의 손자예요. 그래서 그 집안이 대단한 가문의 집안이에요. 근데 그 가말리엘의 수제자가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어떤 배경에서 자랐는지는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그, 이 집안 사람, 이 힐렐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이제 뭐 병이 들어 죽었는데 탈무드에 이렇게 썼어요. 율법의 영광이 사라졌고 그 정결과 성결도 이제는 죽었도다. 그 정도. 이게 뭐 율법이, 이 사람이 죽으니까 율법도 사라졌다 할 정도로. 그런 집안의 사람이 바로 가말리엘. 그 사람의 수제자로 바울은 자랐어요. 그는 말하기를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 그러니까 봐. 어머니, 아버지가 다 유대인이라. 그리고 바리새인파예요. 바리새인 뭐 완전히 지금으로 말하면 귀족 집안이에요. 나는 귀족 집안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나오냐면요. 오늘 5절에 보니까 나는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가 뭔지 알아요? 사울왕이 나온 집안이 베냐민 지파거든요. 나는 왕족이었다. 우리 집안은 왕족이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흠이 없는 자였다. 참 대단한 배경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뭐라고 했냐? 이게 다 부질없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는 율법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대단한 율법주의자였어요. 그래서 오늘 6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그러니까 얼마나 성실하고 착실하고 바르고 올바르게 살려고 했는가. 모델적인 사람이요. 우리가 볼 때 바울은 외적인 조건으로 보면요. 이야, 저 사람은 뭐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야. 라고 하고 산 게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그 바울이 이것도 쓸데없었다는 거예요. 이것도 쓸데없더라. 거기다가 이 사람은요. 또 열심히 대단했어요. 6절에 보세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박해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사도행전 8장 3절에 보니까 나는 교회를 잔멸하는데 아주 생을 걸고 내가 누가 시킨 것도 아니야. 자원해가지고. 그 시대에 그렇게 뭐 돈 생기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열심히 했나. 자기 의, 내가 옳은 일을 위해서 나는 생을 걸고 목숨 걸고 한다.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말릴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배경 좋죠. 많이 배웠죠. 똑똑하죠. 거기다가 또 인품 갖췄죠. 또 거기다가 열심 가진 게 있네. 정말 누가 하나 약자 보고 뭐 흠을 뜯을 수가 없어. 오늘 나오면요. 청문회 나가서도 아무도 그 사람 앞에서 할 말이 없는 사람일 거예요. 막. 그럼 바울이 나만큼만 살아봐 이놈아. 그러면 나 아무도 예 이럴 정도로 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근데 이거를 뭐라 하겠다? 배설물 같다는 거예요. 이거 가치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내 인생에 다가온 사단의 배경, 지옥의 배경, 죄의 고통 해결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내 인생이 되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안 되더라는 거예요. 뭐 우리는 뭐 바울의 근처도 잘 못 가니까 나는 그래서 나 이런가 보다 하지만 바울하고 어깨를 나란히 했어도 되는 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안 살고 알았다는 게 은혜예요. 바울처럼 그 정도 가가지고 깨달았으면 이건 진짜 너무 힘든 거야. 근데 그 근처도 안 갔는데 나는 알한 거야. 그러니까 바울은 그 정도 가서 깨달은 걸 나는 거기 안 가고도 깨달았으니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받은 거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뭐 율법 몇 개 지키지도 않았는데 아 율법의 한계를 알아버렸잖아. 근데 그 사람 율법 엄청 지키고도 그때서야 아 이게 한계가 있네 그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죽을 똥 살 똥 다 하고도 아 이게 문제가 있구나. 우리는 시작도 안 해봤는데 알았어. 가면 안 된다는 걸. 그게 은혜는 우리가 더 받은 거예요. 그게 바울이 뭐 주의 은혜지만 우리가 볼 때는 참 가소로운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가 훨씬 커요. 아멘. 예. 그게 바울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아 이거 부질없는 짓을 할 필요가 없구나. 자, 그래서 바울은 무슨 고백을 하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7절에 보니까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이길 뿐더러 더 중요한 것을 알게 됐다는 거거든요. 야, 이게 막 바울은요. 그리스도를 내가 알았구나. 그렇죠? 이번에 우리 바울이란 영화를 수요일 날 봤거든요. 봤는데 뭐 이렇게 내용은 뭐 어떻다 하고 그거 나오는 장면 중에 그런 거죠. 바울. 그렇게 뭐 편안하게 살 사람인데 스스로 그렇게 막 어려운 길을 찾아서 막 사람 괴롭히고 막 합니다. 왜? 이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다 나중에 막 눈까지 멀고 막 그런 고생 엄청 해요. 우리가 볼 때 참 딱하게 참 복음을 알았네. 복음을 정말 딱하게 안 게 바울이에요. 정말 복음 딱하게 알았거든. 나는 뭐 눈 한 번 안 멀고도 그리스도를 알았으니까. 진짜 바울은 어느 날 복음의 가치를 알고 나니까 세상의 것이 별스럽지 않구나. 이렇게 깨달았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도 어쩌면은 바울은 그렇게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한 걸 우린 또, 그거 뭐 어떻게 좀 주워 볼까 막 어떻게 그 좀 근처라도 한번 가서 좀 만져나 볼까 하고 막 몸부림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큰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들이 필요 없다고 던진 건 나는 막 보물인 줄 알고 가서 막 붙잡고 있으면 그러니까 날 이거 곤란한 거죠. 이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고백이 뭐냐? 성공? 물론 성공해야 되죠. 저는 바울처럼 우리 렘넌트들도 언약 잡고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예, 성공해봐야 돼요. 그러나 그 성공을 대단하다 하지 말고 했지만 배설물 정도 같구나 라고 할 정도의 성공이 돼야 돼요. 진짜 성공자는 성공에 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럼 진짜 성공이 뭘까요? 성공을 넘어서 성공했지만 무너진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내가 굳이 성공의 길을 가야 할 이유는 성공했지만 무너진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공자들 중에 무너진 사람이 너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성공이 목표가 아니에요. 성공을 넘어서 무너진 자들을 살리는 것이 우리의 성공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뭐 난 성공도 안 해보고 막 성공자들은 다 뭐 이상해 이렇게 할 게 아니고 그 자리에 가보세요. 그리고 그들을 살리세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하느냐? 그래, 그래서 이 성공은 의미 있는 게 아니야. 내게 가장 고상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냐면 8절에 보세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가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고상하다는 말이 뭐예요? 가장 수준 높다 이런 말이거든요. 내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가 가장 품이 있고 수준 높은 것이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골로새서 2장 3절에서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그리스도는 지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가장 수준 있는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바울이 그걸 알고 나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이 정말 날마다 이 감격이 있어지길 주여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는 산업, 우리가 하는 학업 이런 것들이 정말 새롭게 재해석되고 새롭게 응답받기를 주여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러니까요, 사업이 잘 되기 때문에 행복하고 안 되면 괴로운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감사하고 행복한 그런 축복의 삶이 되기를 주여 여러분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참 성공자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할까? 빌립보서 3장 1절로 3절입니다. 바울은 그 얘기거든요. 이 3장 1절로 3절의 이야기를 이걸 결론을 놓고 나는 육체적인 부분도 있었지만 대수롭지 않게 보았고 그리스도를 알았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사는 것이다. 그게 첫째가 뭐냐? 참된 기쁨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난 기쁘다 그랬어요. 여러분 기쁘십니까 지금? 난 주 안에서 기쁘다. 여러분 오늘 이 기쁨이 회복되기를 주여 여러분 축원합니다. 네, 바울이 뭐냐?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러면 이게 뭐예요?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바울은 감옥에 있어요.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성도들이여 제발 좀 기뻐하세요. 제발 좀 행복하세요. 이 말 해주는 거예요. 나는 행복합니다. 이 말이잖아요. 여러분, 형편 때문에 나는 불행하다. 이게 아니고 형편과 상관없는 거예요. 복음 안에 있는 나. 그 얘기했잖아요. 현실만 보고 사실만 보지 말아라. 영적 사실을 보면 모든 게 다 바뀌는 거예요. 요셉이 노예로 가면서 나는 괴로워 이러지 않았을 겁니다. 아, 참 기쁘다. 왜? 하나님이 하실 사건과 계획을 알기 때문에 난 기쁜 것이다. 이 눈이 열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눈 안 열리면요 평생 시달리는 거예요. 문제가 안 오겠습니까? 문제는 계속 올 건데 그 문제가 오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것을 완전히 응답으로 바꿔야 되죠. 오늘 새벽에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니고데모 얘기를 좀 해드렸어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바리새인이고 유대인 지도자였어요. 그가 어느 날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와서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이요 당신의 표적을 통해서 내가 당신은 대단한 사람인 줄 알고 내가 왔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이 니고데모가 어떻다는 거예요? 성공자인데 지금 자기는 어때요? 표적이 필요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밤에 몰래 온 거예요. 낮에 오면 너무 사람들 이목도 있으니까. 찾아와서 묻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생님.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아 그래 자네 고민이 뭔가 뭐가 그렇게 걱정거리가 있나 한번 말해보게 이래야 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진짜 진실로 진실이라는 말이 두 번 나오거든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자 내가 진짜 너한테 말할 테니 잘 들어 이 말이거든요. 잘 들어봐.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게 또 무슨 말입니까? 아니 나는 문제 때문에 왔는데 예수님은 네가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네 눈이 바뀌어야 돼. 네 눈이 바뀌면 내가 정말 내가 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됐구나 하고 있다면 지금 그 문제 제가 심각하게 고민하는 그 문제가 아니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있음을 네가 보게 될 거야. 그래야 되는 거거든. 여러분 지금 내 눈에 있는 문제가 아 이 문제 어떡하죠? 그 다 문제 해결을 붙잡고 막 그 문제가 잘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축복의 현장이라 이거예요. 그 눈이 떠야 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니고데모가요 말귀를 못 알아들어가지고 아니 내가 나이가 늙어가지고 지금 이 나이가 지금 뭐 40, 50이 다 됐는데 언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또 나옵니까? 예수님은 지금 영적인 얘기하는데 니고데모는 계속 육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쁘다라고 할 때 그 기쁨이 뭐 어떤 기쁨입니까? 육신적인 어떤 문제가 막 당장 잘 돼서 기쁩니까? 그럼 그것도 안 되면 어떡할 건데요? 그러니까 막 날마다 무슨 저기 그 롤러코스터 타는 거야. 뭐 좀 잘 되면 아, 안 되면 이걸 막 평생 이러고 가는 거지. 심장이
살아남지를 못하는 게 이 심장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냥 했다가 뭐 자녀가 좀 합격된다 뭐 그래서 근데 좀 학교 뭐 성적이 좀 이게 롤러 그 인생 어떻게 삽니까 그래가지고 회사 들어갈 때 뭐 회사에서 뭐 어렵나 이러고 다 이렇게 이제 인생을 살거든요. 그게 뭐냐 어떤 기쁨과 감사의 조건이 그 상황에 따라서 이걸 니고데모가 지금 좀 심각합니다 선생님 제기 심각한 문제 좀 어떻게 하면 안 될까요 했더니 예수님이 딱 하는 얘기가 야 내가 진짜 말할 테니 잘 들어 눈이 떠져야 돼 거듭나야 돼 그러면 그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으로 보일 거야 기가 막힌 얘기고 엄청난 얘기죠 오늘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걸 보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자, 옆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성도님이 그 문제가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시작. 아이, 또. 아, 이거 표정 보니까 말 같지 않은 소리 하고 있어. 이런 표정으로 딱 보고 있는 건데. 진짜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게 영안을 뜨고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는 현장이에요. 뭔가 뭐 일이 잘 되고 평탄하고 이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생각합니까? 그 착각한다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 그러다가 일이 꼬이면 드디어 지옥이 왔구나. 또 이럽니까? 근데 주님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자꾸 주변에서 우리의 눈을 가려요. 오늘 이 말씀 듣고 그래 내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야. 그리고 문 열고 쫙 나가. 그러면 TV에서 라디오에 지릅니다. 지금 고민하고 있는 형제 여러분 얼마나 힘드십니까? 이러면서 막 얘기하고 돈을 벌어야 됩니다. 빨리 어디 가십시오. 뭐 이런 얘기. 그러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다시 그걸 뭐라고 했냐 여기는 개들을 조심하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 취소되는 개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옆에서. 그러니까 그 말이 다 개막 같은 말이에요. 개 같은 말이야. 막 취소되는 말. 우리를 완전히 수렁으로 끌고 들어가는 그 말들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들을 삼가하고 이렇게 나와요. 개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요. 우리에게 힘을 주는 말을 거의 안 합니다. 힘 빼는 말. 막 걱정과 염려 속으로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다 나를 위해서 해준다라고 하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떡하냐. 그래 놓고 하는 얘기 가만히 들으면 같이 동반해서 걱정하고 있어요. 그래 큰일 났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개조심해 개조심. 그래서 나는 이 표현이 바울이 왜 이거 썼을까 싶은데 아무튼 그러니까 뭐냐면 말 같지 않은 사람 말이 아닌데 속는다는 거예요. 짐승의 말에 속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하는 말은 짐승의 말인 거예요. 세상엔 두 가지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과 짐승의 말. 속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짐승 같은 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하라. 참, 왜 몸을 상해한다는 거예요? 이게 율법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자꾸 뭐냐면 너가 잘못해서 그래 네가 열심히 해야 돼 막 그러니까 몸을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막 나를 절제하고 금식하고 막 해보세요 몸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이거 먹으면 안 돼 그럼 재앙이 올 거야 막 가려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물론 다이어트하기 위해서 일부러 안 먹는 건 상관없는데 뭐 불안해가 무서워서 안 먹는다 몸 상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 일 하지 않도록 하라. 그게 뭐냐? 어떤 행위를 통해서 결과를 바꾸려고 하는 그런 헛된 노력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수고를 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뭐 내가 막 정성을 다했더니 뭔가 바뀐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자취를 했는데요. 그 하숙을 했지만 하숙을 했는데 그 하숙집 아주머니가 여름이든 겨울이든요. 새벽에 목욕을 하고 그것도 지금같이 이게 샤워기가 좋은 거다. 그 주방에서 이렇게 뭐 하는지 어디서 하는지 하여튼 그리고 하얀 옷 입고 나서 장독 위에 올라가 가지고 촛불 켜 놓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내 창문 옆이 장독이었거든. 아, 한 번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막 잠도 안 오고 그래서 문 딱 열었대. 하얀 옷 입은 아줌마가 촛불 켜놓고 이러는데 얼마나 무서워. 그때가 또 가끔 드라마에서 그래서 전설의 고향 이런 거 가끔 많이 했거든요. 아, 무서워가지고. 근데 그분이요, 막 계속 찬바람 새벽에 그러니까 몸이 다 상하더라고, 나중에. 다 상하고 막 맨날 콜록콜록거리고. 그 남편이 그때 당시 배 타는 마도로스였어요. 그 남편 이제 뭐 건강하게 잘, 뭐 돌아오게 하라고 막 빌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왔더라고, 왔는데 여자 데리고 왔어요. 그렇게 열심히 빌어서 건강하게 왔는데 다른 여자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 나왔어요. 할 수 없어가지고. 몸 상하지. 빌었는데 결과는 본인이 원한 대로 아무것도 된게 없어. 그리고 그 아줌마 우리 고기도 안 줬어. 자기는 불교 믿기 때문에 뭐 살생하면 우리 학생이 가서 하숙을 하는데 고기를 안 주네. 몰래 고기 먹다가 막그 아줌마 눈치 봐가면서 먹을 안 되겠다 나가자 그래가지고 탈출. 나를 상하게 할수 있어요. 근데 기독교인들 중에 그런 게 많아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어떤 문제를 해결한다고 막 40일 금식했는데 금식하다가 잘못됐어요. 그래가지고 어땠냐면 이가 다 쏟아졌어요. 나보다 두살 위거든요. 오래전이죠. 한 20년 전인데 기도하다가 금식 기도한 거예요. 그 문제 해결하고. 근데 문제 해결 안 됐어요. 더 복잡해졌어. 그런데 이만 쏟아졌어요. 그때 당시 그분 틀니꼈거든요. 이야, 30대 후반의 나이에 틀니꼈다니까. 다 쏟아져가지고. 그런 헛된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튼튼하게 하고 건강하게 주의 일하면서 살란 얘기예요. 아멘. 예.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라냐? 세 번, 3절인가 성령으로 봉사하라. 이게 뭡니까? 봉사라 하니까 우리가 또 오해하더라고요. 이게 막 봉사 뭔가 헌신 이게 아닙니다. 이 봉사란 말이 원래 히브리어는 라트룻 온테스라는 단어인데요. 라트리온테스란 말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나타내는 겁니다. 공식적 예배. 그 예배를 표현할 때 우리나라 말로 이 번역을 할때 봉사란 단어로 쓰는 이게 번역할 수 있는 우리나라 말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 그냥 봉사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배 드릴 때 헌신하는 것처럼 수고한다고 해서 봉사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진짜 예배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나는 행복한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고 나면요, 예배가 정말 행복한 시간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예배가 행복해져요. 이 시간이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행복하게 하려고 제가 막 액션도 취하고 그러는데 진짜 복음 때문에 행복해야 되는 거죠. 아, 내가 진짜 하나님을 섬기고 이 구원받은 것이 이렇게 행복한 거구나. 그래 성령으로 진정한 예배, 참된 예배를 회복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한다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자랑했지만 바울은 뭐냐?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왜 그리스도만 자랑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이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3절에 뭐라고 하냐면 나는 육신적인 것을 신뢰하지 않고 영적인 것을 신뢰한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뭐라고 했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여러분의 영적 세계의 눈을 뜨시면 우리 생의 모든 곳에서 회복되는 은혜가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구원받은 자의 이런 축복을 가지고 뭘 할까요? 세 가지를 하는 겁니다. 첫째는 뭐냐면 복음 전하는 전도자 주의 종을 도와서 세계복음하는 겁니다. 비밀결사대의 응답입니다. 왜 비밀결사대로 가느냐? 로마서 16장 사람들은 별로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어요. 조용히 바울을 도와서 로마복음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게 이 구원의 감격을 가진 사람만 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주의 종과 함께 팀을 이루어서 세계복음하는 응답을 누리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입니다. 지금 전 세계 교회가 복음 없어서 다 무너지고 있거든요. 진짜 오직 복음만 전하는 교회를 든든히 세워서 전 세계에 무너지는 모든 현장을 살리는 홀리 메이슨의 응답의 주역이 되기를 주여 부추건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다섯 가지 뜰이 있는 교회를 앞으로 건축하기를 원합니다. 다섯 가지 뜰이요. 이방인들이 올 수 있는, 그리고 또 많은 저기 렘넌트들이 올 수 있는, 그리고 많은 다민족들이 올 수 있는 이런 뜰을 만들어서 우리 인생 작품을 만들려고 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요. 이 복음은 우리 때문에 멈추면 안 돼요. 우리 다음 세대로 이어져 가야 돼요. 그래서 지속될 수 있는 응답이 뭐냐. 후대 살리는 일입니다. 렘넌트 미니스트리예요. 이것 때문에 제가 요즘 계속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 앞으로 이런 미션홈의 응답도 우리가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성경을 보면요, 모세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세웠고, 사무엘은 다윗을 세웠고, 엘리야는 엘리사를 세웠고, 바울은 디모데와 에바브로티도 같은 제자를 세웠습니다. 복음 전하는 후대를 세우는 일이 우리 생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이죠. 여러분도 그 응답의 주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구원받은 자의 시작의 응답을 우리가 날마다 현장에서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